사이에서 난리가 아니, 났겠네요. 친구들이 다 놀리는 거예요. 제 문 유행가 그때만 해도 유행가 불렀다고 아. 놀려가지고 지금 아. 같으면 괜찮은데 그때는 그 시절만 네. 예. 그리고 지금부터 55년 전이니까요. 예. 정말 옛날 얘기입니다. 아유 저는 남상일 씨가 왜 국악 왕이 됐나 했더니 어머니가 노래 왕이셨네요. 네. 그 두 분이 어느 프로그램에서 함께 노래 부르시는 노래. 장면이 있더라고요. 예. 이렇게 또 하필이면 저렇게 눈을 감고 있는 걸로 저희가 이게 저기 노래가 좋아라는 프로 있잖아요. 그 뭐 연예인 가족 특집해서 이제 어머님 모시고 나갔는데 저 프로뿐만 아니라 이 불후의 명곡 있잖아요. 네. 거기서 어머님하고 같이 나갔는데 어? 그때 이 우승 트로피를 저희 어머님하고 저하고 탔다는 거예요.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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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가 좋아해선 부르셨는데 아침마당에서 부르시지 않는다는 건 저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. 어머니 어머니 오늘 저희가 무대를 빌려드리겠습니다. 네.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? 네. 네 좋습니다. 어머니, 어머니. 자 남상일 씨 로저의 무대입니다. 그러고 보니까 우리 윤한기 선생님 어머니께서도 악극 예전에 하셨었잖아요. 네.